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네. 아이가 또 엄마와 같이 있어요. 아, 엄마와 같이 있는데 그런데도 차로 달려드는 영상. 네? 함께 보시죠. 네. 하, 진짜 별일 다 있다. 자, 오, 저 줘봐. 앞에 아이가 있습니다. 자, 줘봐. 슬금슬금 와요. 개걸음으로. 어, 어, 뭐 자, 차가 거야? 섰어요, 일단. 빨리 가라. 했는데 또 와요, 또 와. 이 앞에서 뭐 하는 거죠, 지금? 어, 이게 혼내야 뭐예요? 되는데 저런 것들은 어른들이 보고 있었다면 엄마가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군 것 같아요. 아, 같이 있었다면서요, 엄마가. 저 차가 있는데 겁내지 않고 그냥 앞에서 그냥 개그룹 지나가는데 와, 저 야, 혼내고 싶은데. 붙어서 지나가는데요, 그냥. 저렇게 해서 저기서 사고 나면 어쩌려고 저래요. 그러게. 그러니까요. 네. 저 엄마가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 하고 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아, 그래요? 예, 재질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준비한 영상 또 네. 충격적입니다. 이 영상도 함께 확인하시죠. 차. 자, 3월 29일 영상입니다. 네. 블랙박스 차 주행 중이죠.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을 합니다. 예. 아니 지금 오는 걸 보고 뛰어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그러는데요? 이게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었어요. 네, 그 차가 천천히 달렸으니까 다행이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넘어졌다 일어나서 다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저 장면. 그렇죠. 일어나 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 같은데? 차를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전혀 겁내지 않죠. 어머머머 웬일이야. 완전 뛰어들었잖아요. 얼마나 놀래. 그러니까요. 아니, 보는 것만 해도 심장이 철렁한데 운전자분도 그렇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요. 놀란 게 끝이 아닙니다. 네. 해당 사고로 운전자가 네. 민식이법 위반으로 네.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벌점 15점에 벌금 500만 원. 네. 야, 그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내비둬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돼요, 그냥? 그게 튀어나올 자세 모르고 있었던. 근데 이렇게 해서 벌금형까지 받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건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요즘 뭐 자동차 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렇게 차로 뛰어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민식이법은 다른 말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이라고 해서 벌금도 처벌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상세하기 위해서 보험까지 가입을 하는 거죠. 저 운전자 네. 보험 가입 건수도 급증했다면서요. 2천만 원에서 뭐 3천만 네. 원 보험사에서 올리기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과되는 벌금과 교통사고 합의금 또 변호사 네. 선임비 등 형사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도 사실 그렇게 반길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 저 부모님하고 학교에서도 각별하게 아이들 진짜 주의를 좀 주고 네. 교육을 좀 하고 이래야 되겠어요. 큰일 나죠. 맞아. 아이고 양쪽 다 큰일 납니다. 보는데도 심장이 예. 철렁합니다. 그쵸? 네.